자, 질문을 쭉좀 불러줄래요? 412번 또 417번 또 420또424또423또없어요? 엔딩? 사내야 너 그냥 아예 막안 풀지 말고 그래도 시도는 해보는데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아예 그냥 안 하는 건 아니지. 복습도 하고. 오케이. 세모라는 게 있는데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곱하고요, 그죠? 그리고 빼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를 하래요. 그러니까 지금 천천히 해보면 X 세모 2는 X랑 2랑 곱했으니까 2X 그리고 빼기 X 빼기 2 그래서 몇이 돼? X-2가 돼요, 그죠? 그리고 X 세모 X는 X제곱 빼기 X 빼기 X가 될 거니까 X제곱 빼기 2X가 돼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될까요? 그럼 지금 절대값 X-2 빼기 X제곱 마이너스 2X가 0이 된다는 거잖아. 맞나요? 절대값이 포함된 2차 방정식이죠. 됐어요? 이걸 x-2의 절대값은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고치고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교점을 잡겠다. 되니? 그려볼게요. x-2 전체의 절대값이 붙었으니까 위그하적 기억나시나요? 그죠? 원래 x-2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지? 여기가 마이너스 2였고, 그지? 여기가 2였고, 그지? 위쪽은 그리고 아래쪽은 이렇게 접어 올립니다. 맞죠? 이거 2였네요, 그죠? 됐어요? 될까? 그리고 요 새끼는 x제곱 마이너스 2x는 0,0과 2,0을 지나죠. 맞나요? 이씨.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그지? 맞나요? 그럼 이 점과 이 점, 얘는 나왔다, 2이다. 그지? 요 점만 찾으면 되는데, 이쪽은 뒤집었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였을 거란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2와 x제곱 마이너스 2x가 만나는, 즉,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의 근, 마이와 1. 그죠? 맞나요? 그러면 x는 2 또는 x는 마일인데 2는 셌잖아. 마일만 남았죠. x는 마일 또는 x는 2. 4번 답이네요. 그죠? 돼요? 될까? 그림 그려서 해결합시다. 절대값. 알겠죠? 또? 몇 번이었나? 이러면 아재라는데. 말할 때 멜로디를 넣으면 아재라는데. 맙소사다. 자, 가로의 길이가 x고 세로의 길이가 y인 직사각형이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을 잘라내고 남은 직사각형은 자르기 전, 그러니까 남은 직사각형 얘가 원래 직사각형과 닮음이었대요. 그럼 요 길이가 y-x가 되고 이건 여전히 x가 되죠. 그럼 식을 세우면 y-x 대 x가 얘대 얘가 결국에 얘대 얘가 되는 거 아닐까? x 대 y가 되는 거 아닐까? 맞죠? 그럼 x제곱은 y제곱 마이너스 yx 맞죠? 그러니까 x제곱 빼기 yx 더하기 y제곱은 0이야. 여기까지 됐지? 오케이? 여기까지 맞잖아. 넘어간 거죠. 아니구나.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구나. 여기까지 맞죠? 될까? 되니? 잘 봐. 근데 XY 문자 두 개야. 누구에 관한 식이야? 몰라. 안써 있어, 그지?
맞잖아. 맞아. 뭘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나한테 묻는 걸 봤더니 X도 아니고 Y도 아니고 Y분의 X야. 그지? Y분의 X를 구하려면 이거 어때요? 양변을 Y제곱으로 나눠버리면 그래 저장해. Y분의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나누면 Y 하나 까지고 Y분의 X 그리고 y제곱 나누면 빼기 1은 0이죠. 이게 내가 구할 거 아니야? y분의 x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꼴 아닌가? 별제곱 더하기 별 빼기 1은 0의 근이라는 거잖아. 근데 x가 y보다 작다는 건 맞니? 그리고 xy 모두 양수였다니까 y분의 x는 1보단 작을 거야, 그지? 분모가 더 크니까. 내가 여기서 근을 구할 건데 그 중에서 뭐? 1보다 작은 값을 구해야 돼요, 그죠? 맞나? 됐어요? 될까? 일단 그러면 일단 이것만 봤을 때 3번, 4번, 5번 답이 아니네. 그지? 1번도 답이 아닌 것 같은데? 1보다 크잖아. 맞지? 사실 2번이 답이겠네. 이것만 봐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중에 이제 시험 갔을 때 시간 없을 때 그렇게 하라는 거야. 알겠지? 이게 얼마나 좋은 수업이야. 전공법도 알려주고, 얍삽이도 알려주고. 자, 그럼 별은? 근행공 써야죠. 인수분해 안 되니까. 별은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1 더하기 4니까 5가 되죠. 맞니? 근데 맘하면 그치? 마일 마이너스 루트 오면 그죠? 음수니까 안 되죠. 길이가 음수일 리는 없으니까. 아 그러니까 별은 몇이었구나. 2분의 마일 플러스 루트 5였구나. 그죠? 답 2번이 됐구나. 그죠? 될까요? 여기서 이 생각을 들어간 게 되게 좋았어요. 내가 구할 게 X도 아니었고 Y도 아니었고 그죠? Y분의 X였다. 그럼 빨리 Y분의 X의 형태를 만들려면 뭘 해야 되지를 고민한 거죠. 오케이? 돼요?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것부터 보셔야 됩니다. 2차 방정식이니까 일단 다센 까고 일단 K는 1도 아니고 K는 마이너스 1도 아닙니다를 써야죠. 알겠죠? 이거부터입니다. 알겠죠?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얘가 실근을 갖는다니까 판별티가 0보다 크건 같다라는 걸쓸 거야. 이게 짝수죠. 짝수 근의 공식을, 아니, 짝수 판별식을 쓸 겁니다. 반의 제곱. K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AC. K제곱 빼기 1. 이 0보다 커 놨습니다를 쓰겠죠. 그럼 여기가 지금 K제곱 더하기 2K 플러스 1 빼기 K제곱 마이너스 1. K제곱 K제곱 줍고 2K 플러스 2가 0보다 커 놨다. K는 그래서 마일보다 커 놨다잖아. 그치? 맞아? 근데 누구 빼야 돼? 마일 빼야 되고 1도 빼야 돼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 답 뭐가 돼? K는 마일보다 커야 돼요. 그죠? 마일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1이 아니어야 되니까 1보다 작다. 또는 K는 1보다 크다. 되니? 됐어요? 답이네요. 또? 423, 424. 자, 서로 다른 세실수 ABC 사이에 B는 A 더하기 C 더하기 1인 관계식을 성립할 때 근을 판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건 오케이? 2차 방정식 예에 대해서 일단 A는 다센 까고 일단 뭐 A는 0이면 안 돼요. 2차 방정식이니까. 맞죠? 그리고 두 번째 판별식 D를 보셔야죠. B-1의 제곱 빼기 4의 AC 맞죠? 맞나? 근데 여기서 B-1은 A 더하기 C잖아. 그럼 여기를 A 더하기 C의 제곱 빼기 4의 AC. a제곱 마이너스 2ac 플러스 c제곱이죠. 오케이, 나이스. 얘는 a가 뭔지 c가 뭔지 몰라도. 그치, 완전제곱이다. 실수의 완전제곱은 항상 0보다 커 놨다며. 그게 실수의 기본 성질 아니었나? 그럼 끝난 거 아니야? 항상 0보다 커 놨으니까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 그죠?
중근일 수도 있어. A랑 아, 근데 서로 다른 세실수였으니까 0보다 크겠다 무조건. 그죠? 서로 다른 두실근. 왜? C랑 A랑 서로 같아야 0인데. 그치?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0보다 크죠. 맞아요? 됐니? 자, 이거 언제 했었냐면 복소수 할때 했습니다. 그죠? 한꺼번에 루트를 한꺼번에 세웠을 때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얘기는 요게 말하고 있는 게 뭐야? 분모 A는 음수고 분자 B는 0보다 커 놨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안 외웠으면 복습 제대로 안한 거고, 그지? 고1 거를 대충 배운 거고, 그지? 대충 가르친 적은 없는데, 대충 받아들인 거지. 자, 그러면, A는 0보다 작고, B는 0보다 커 놨을 때, 항상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갖는다는 건다 기억에, 니은에, 디귿에, 리을에, 판별식 D를 써볼 거예요. 판별식 D가 A제곱 플러스 4B입니다. 그죠? 얘 양수예요. 제곱하니까. 얘도 0보다 커 놨죠. 0보다 큰 거랑 0보다 커 놨던 걸 더하면 0보다 크겠다, 무조건. 그치. 항상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갖겠네요, 그죠? 두 번째, 니은. B제곱 빼기 4A야, D가. 그지? 얘 양수예요? 4A 음수인데 마이너스니까 다시 양수가 되죠.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그죠? 양수겠네요. 얘도 맞겠다, 그죠? 맞나요? 디귿. D가 B제곱 플러스 4A지. 얘 양수고 얘 음수인데 그지? 양수랑 음수랑 더했을 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그죠? B가 뭔지 A 값이 뭔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치? 그럼 얘는 알 수가 없지. 알 수가 없다는 건 뭐야? 서로 다른 두어근일 수도 있고 중근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두실근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틀린 거죠. 항상 서로 다른 두실근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항상은 아니죠, 그죠? 리을은 A가 음수입니다, 일단. 그죠? 얘또 판별 D를 써보면 1 더하기 4AB죠. 1, 얘 음수죠. 그지? 그럼 얘도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이 음수가 음수의 절대값이 1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도 틀렸네요. 그러니까 기역, 니은이 답이네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될까요? 이해 갔어요? 자, 다시 한번 보셔야 되고요. 뒤에는 질문이 없네요. 자, 되게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제. 해도 돼? 해도 돼? 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 이거 중3 때 가르쳐 줬어요. 오케이? 근데 원래는 내가 기억하기로는 중3 때 근과 계수의 관계가 원래 있었는데 저번 학기 때 보니까 교재들에 보니까 그게 사라진 느낌이야. 근데 은근하게 등장. 그러니까 개념은 없어졌는데 그걸 이용해서 풀면 훨씬 더 쉽게 풀리는 문제들은 나왔어요. 그래서 일부러 알려줬어. 저번 학기 때. 오케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거기가 없습니다. 중3이. 없어졌어요. 고1 때부터 나오는 것 같아. 오케이? 근데 사실 그때 했던 것들이 거의 다예요. 거기에 몇개 추가되는 것뿐이야. 근과계수의 관계 핵심 뭐냐면, 그러니까 봐, 2차 방정식이라 방정식의 첫 번째는 해를 구하는 거야, 그지? 대입했을 때그 식을 0으로 만드는 그 값을 찾는 거야, 그지? 맞니? 근데 이제 그런 거지. 여기서부터는 굳이 그럴 필요 있어? 라고 묻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근을 찾지 않겠다는 얘기야. 알겠니? 자, 포인트가 뭐냐면. 근을 구하지 않고도
그네에 관한 정보를 얻자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입니다. 오케이? 됐니? 자, 이거요. 되게 간단해요. 2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건 사실 간단한데 뭐냐면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의 두 근이 있었고 그두 근이 알파, 베타였으면 됐니? 그두 근을 가지고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는 식을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AX-알파, X-베타. 그치? 근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그 근이 뭐였든. 그죠? 우리는 그때 지난 시간에 무리수든 허수든 할 수는 있었죠. 오케이? 근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걸 볼게. 이걸 풀어치면 A.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잖아. 즉, AX제곱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A 알파 베타. 여기까지 맞나요? 그러면 이게 B가 얘가 되고, 그죠? C 자리에 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야. B는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베타랑 같대. 즉,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P래. 오케이. 두 번째, C가 A 알파 베타랑 같대. 즉, 알파 베타는 A분의 C래. 될까요?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건두 근의 차공식,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는 이것도 꼭 외워줍시다.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입니다. 이거 했던 거 기억나시죠? 세 가지 반드시 암기해야 되고요. 오케이? 이제 이세 가지 공식을 갖고 이제 움직일 겁니다. 오케이? 됐니? 자, 일단 요렇고요. 이 켤레근의 성질도 좀 한번 해보면 일단 들어봐요. 켤레근의 성질을 하기 전에 a 플러스 b 루트 k와 c 플러스 d 루트 k가 같았대. 됐니? 그러면 a랑 c랑 같고 b랑 d랑 같습니다. 맞나요? 맞아요? 틀렸죠? 이거 아니라고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었죠. 중3 때부터. 왜? 왜? 예를 들어, 2 플러스 루트 2가 A 플러스 B 루트 2였대. 그럼 첫 번째, A는 2고 B는 1이어도 돼요. 그죠? 맞죠? 근데 이것도 가능할걸요? A가 0이고, 아니다. A가 루트이고 B가 2여도 되죠. 그럼 얘가 2고 얘가 루트2가 되는 거죠. 맞잖아. 맞지? 돼요? 뭐 이것도 가능한 거 아니야? B가 2고 아니다. B도 루트2. 미안해. 그죠? 이러면 되죠. B가 2고 A가 뭐여도 돼. E-루트2여도 돼. 그지? 졸라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지? 왜? 이 밑에들은 A와 B가 A 또는 B가 뭐라면? 무리수라면. 그지? 무수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닌가? 될까? 자, 이게 false예요. 그러면 이 말이 맞으려면 이렇게 가셔야 돼. A 플러스 B루트 K와 C 플러스 D 루트 K가 같고 2고 여기가 중요해. A, B, C, D는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이게 조건이 있어야지만 A는 C, B는 D라고 만족시키면 돼요. 될까? 이게 참이 돼요.
알겠니? 됐습니까? 요 얘기입니다. 왜? 이 요거 말고는 요 밑에 있는 아이들은 무수히 많이 만들 수도 있지만 A 또는 B가 무조건 뭐여야 돼? 무리수여야 돼. 오케이? A 또는 B가 모두 유리수인 건 위에 첫 번째밖에 없어요. 알겠니? 돼요? 자, 두 번째. 마찬가지로 A 플러스 BI랑 C 플러스 DI랑 같으면 A랑 C랑 같고 B랑 D랑 같습니다. 또 당연히 뭐야? False야. 오케이. 이번에는 만족시키려면 A 플러스 BI랑 C 플러스 DI랑 같고 이고 이번엔 무슨 조건? A, B, C, D는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이게 허락이 된다는 얘기거든. 하나밖에, 딱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 A는 C, B는 D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실수라는 조건 혹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오케이? 됐니? 자, 그랬을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켈레근의 성질이라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오케이?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K이네. 오케이? 이고, 두 번째, ABC가 유리수. 즉, 개수가 유리수면서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K야. 개수는 유리수인데 한 근이 무리수야. 오케이? 그러면 2차 방정식이니까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 오케이? 다른 한 근은 항상 한 그 원래 주어졌던 근의 켤레래요. P-Q 루트 K래. 될까요? 됐어요? 두 번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한 근이 P 플러스 QI이고 ABC가 실수래. 됐니? 그러면 다른 한 근은 P-QI래. 자, 실수라는 조건이 있고 이번엔 개수가 모두 실수인데 한 근이 허수야. 오케이? 그럼 나머지 한 근은 그것에 켤레래요. 됐니? 자, 개수가 실수인지 혹은 개수가 유리수인지 확인하시고, 오케이? 그렇다면 나머지 한 근도 뭐 할 수 있어? 쉽게 구할 수 있어. 됐니? 더 나아가서 이제 여기서도 두 근 나왔으니까 근이 두 개가 나왔으면 빨리 또 뭐 할 수가 있어? 근과 개수를 쓸수 있어.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 뭐 이런 것들을 쓸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니? 됐어요? 자,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주어지면 근과 개수의 관계를 적고 시작합니다. 두 근이 뭐다라고 주어지면 알파 베타다라고 주어지면 두 근의 합 뭐?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 A분의 C, 두 근의 차, 그러니까 두 근의 합과 곱은 무조건 써요. 오케이? 차는 문제에 따라서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 그러니까 묻는지 봐야 돼. 차를 묻는지 안 묻는지 봐야 돼요. 근데 무조건 뭔 씁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는 씁니다. 그러니까 적고 시작하세요. 알겠죠? 됐니?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주로 뭐가 나오냐면 알파와 베타에 관한 곱셈 공식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치 예전에 그렇게 외웠던 곱셈 공식. 너 맞다. 너 깜깜이 아직도 안 했네. 고개를 끄덕여? 저거 아주 그냥 막 빠지고 막 그러면서 나를 까먹게 만들고. 자, 곱셈 공식 우리가 암기한 거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곱셈 공식 뭐 대칭식과 유사대칭식, 합과 곱과 차로
만들 수 있는 식들. 그렇죠. 그래. 왜 알파 더하기 베타 아니까? 알파 베타 아니까? 알파 베타, 알파 빼기 베타 아니까? 그걸 쓰라고 나올 거예요. 오케이? 돼요? 자. 근에 관한 2차 이상의 식이 등장하면 나한테 묻는 건데. 오케이? 방정식에 근을 대입한 식을 이용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것도 이용할 거야. 예를 들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한 근이 알파인데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걸 쓸수 있잖아. A알파제곱 더하기 B알파 더하기 C는 0이라고 쓸수 있지. 그러고 나서 나한테 묻는 식을 나눌 거예요. A알파제곱 더하기 B알파 더하기 C로. 오케이? 그러면 얘가 지금 0이잖아. 오케이.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그거랑 똑같아요. 0으로 나누기. 오케이. 그래서 결국 이제 나머지 값만 구하면 됐었죠.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건 차수를 다운시키는 얘기들이야. 됐니? 될까요?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얘가 뭐 상이니까 한번 풀어볼까요? 방정식 x 더하기 x분의 1은 루트 2래. 다시. x씩 곱하면. x제곱 더하기 1은 루트 2x.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루트 2x 더하기 1은 0. 됐어요? 그럼 두 근의 합은 루트 2고요. 그죠? 마이너스 1분의 b. 그리고 두 근의 곱은 지금 1이었어요. 그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였죠. 곱셈 공식 당연히 외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알겠죠? 안 외웠으면 이건 안 돼. 알겠지? 루트 2의 제곱 2 빼기 2니까 0이네요. 맞죠? 알파 4승 더하기 베타 4승은 제곱의 제곱이다. 빼기 2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맞죠? 그럼 얘는 0의 제곱 0 빼기 2. 그러니까 마이너스 2네요. 그죠? 맞죠? 그럼 너 루트 2였고, 너 0이었고, 너 마이너스 2였으니까 루트 2 마이너스 2겠네요. 곱셈 공식만 외웠다면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문제들이고, 오케이? 안 외웠으면 이건 못 풀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빨리 외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런 문제야. 예를 좀 볼까요? 2차 방정, 자, 얘부터 볼게. 2차 이상의 식이 나왔잖아, 지금. 알파에 관한, 그리고 베타에 관한. 맞니? 그럼 먼저 대입부터 해. 알파 제곱 더하기 5알파 플러스 2는 0이야. 이걸 빨리 나눠. 2알파 제곱 더하기 11알파 플러스 4를 알파 제곱 플러스 5알파 플러스 2로 나누면 2알파 제곱 더하기 10알파 더하기 4고 두 개를 빼서 여기 알파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사실 뭐랑 같은 거야? 나머지는 알파랑 같은 거야. 그죠? 꼴이 똑같은가 여긴 뭐가 되는 거야? 베타가 되는 거라고. 됐나요? 됐어요? 자, 그러면 알파분의 4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4알파는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4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맞죠? 그러면 알파 베타 4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2 알파 베타. 이제 곱셈 공식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지금 몇입니까? 써놓고 시작하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5. 알파 베타는 몇? 2니까. 그지? 됐니? 25 빼기 4. 21 맞죠? 얘는 몇이었고? 2였고, 그지? 맞나? 그러면 4 곱하기 21 나누기 2니까 2 곱하기 21, 42가 답이 나오죠. 돼요? 될까요? 자, 한번 더. 얘도 볼게요. 두 근은 알파베타라고 할 때, 일단 이건 써. 알파 더하기 베타는 1, 알파베타는 마이. 이렇게 써놓고 시작합시다. A가 지금 뭐였냐면, 알파 5승, 마이너스 알파 4승 더하기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5승 마이너스 베타 4승 플러스 베타 3승. 지금 꼴이 똑같아요. 오케이. 근데 지금 여기서 대입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은 0이지. 맞아요? 이 알파 3승으로 묶으면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1이잖아. 맞죠? 얘가 뭐였는데? 1이었는데, 그지? 맞죠? 맞니? 그럼 1 더하기 1이니까 2네요? 그러니까 2 알파 3승 더하기 2 베타 3승 형태가 되겠네요, 그죠? 2 알파 플러스 베타의 3승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곱셈공이 쓴 거죠. 3차. 자, 1. 마이너스 3 곱하기 마1 곱하기 몇? 1. 맞죠? 1 더하기 3이니까 4. 4, 2, 8 되겠네요, 그죠? 너 일단 8이네요, 그죠? 될까? 근데 얘는 뭘까요? 얘는 뭘까? 이게 잘 봐. 이걸 이렇게 볼 수, 이게 진짜 좋은 시각인데. 이걸 다 풀어헤쳐야지. 풀어헤치면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죠? 식 너무 복잡해져요. 그지 않아? 자, 이걸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봐. x제곱 빼기 x-1은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였다면. 맞니? 그럼 얘가 x제곱 빼기 x-1이 x-알파 x-베타가 된다면. 맞지? 그럼 요 식에다가 이 새끼 봐봐. 여기에다가 뭐 x는 1 대입한 거 아니야? 1 대입하면 1-알파 1-베타 나오잖아. 그럼 여기다 1을 대입한 건 여기다 1을 대입한 거라고 하죠. 1 집어넣어봐. 1 빼기 1 빼기 1이니까 마일이다, 그지? 맞니? 그럼 요 새끼는 2 대입한 거 아니야? 4 빼기 2 빼기 1이죠. 1이네요, 그죠? 맞죠? 3 대입한 거겠다, 이제. 9 빼기 6 빼기 1. 2죠. 그지? 됐니? 그러니까 이런 거야. 고등학교가 결국에 이걸 노가다가 아니거든. 해석이거든. 이걸 어떻게 바라보는 게 가장, 그치, 유리할까를 고민해 보는 거거든. 그러면 B가 지금 몇이 됐어? 마이너스 2가 됐네요, 그죠? A 더하기 B, 그래서 8 빼기 2라서 6이네요, 그죠? 돼요? 잠깐만. 사실 지금 아니야, 잠깐 끊었다 갑시다. 지금 얼마 안 남아서 시간이 할게 많아요. 지금 이두 번째 두 근의 조건이 주어질 때, 그리고 2차 방정식 만들기, 그리고 fx는 0과 fax 더하기 b는 0의 관계가 쓸 게, 그러니까 정리할 게 엄청 많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진짜 일부러 한 거야, 지금. 아직. 알겠니? 네. 아니, 왜냐하면 고민을 해봤는데 통계를 나가는 게 맞아, 오늘. 통계를 계속 미룰 순 없어. 그래야 다음 주가 편해져. 내 저거 계획대로라면 아마 다음 주 화요일, 늦어도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통계를 끝낼 거거든. 그리고 중3 모든 걸 이제 숙제로 돌릴 거거든. 일단은 끊었다 갑시다. 이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건데, 다음 시간에 할 얘기가 훨씬 더 많아요. 지금 이제 근과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맛만 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격적인 건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알겠죠?